올라왔습니다. 아주 무섭고요.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잘 찍어보겠습니다. 화이팅! 방금 타고 내려왔는데 되게 나는 기분이었고요. 체중 때문에 더 무섭고 약간 짜릿하고 속이 좀 뻥 뚫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타시길 강추드려요. 남이섬 너무 좋다. 열차를 탔습니다. 출발. 뒤에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급하게 오느라 화장 도구를 못 챙겨가지고 자다 일어난 모습 그대로네요. 자, 일단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이제 열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제가 타고 온 열차가 남이섬 나눔 열차라고 합니다. 여기가 개인 소유라서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는 남이섬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피톤치트 편백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메타세카이어 길 이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기분 좋네요. 스튜디오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랑 같이 탄 고등학생 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네요. 여러분 생각이 나요. 이쪽을 한번 산책을 하면서 힐링을 해보도록 해요. 아우 멋있죠? 여러분 메타세콰이어 길이에요. 와우 피톤치트 정말 공기 너무 좋아요. 여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호떡이에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샀어요. 먹방. 그냥 호떡 맛이에요. 공작새가 우네요. 공작새 한번 보여드릴까요? 까뿡 까뿡. 그리고 여기에 소원을 비는 곳도 있어요. 육모가 이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모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돌을 가지고 소원을 빌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사전 답사했을 때 돌이 이 쌓는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주워 와야 됩니다. 예쁜 돌을 잡아서 소원을 빌어야지. 돌이 안 보이네요, 잘. 제가 세 개의 돌을 찾을 예정이에요. 육모돌, 구모돌, 11월 수능을 위해서 세 개를 줍줍 하겠습니다. 오, 얘 뭐죠? 거위인가 봐요. 돌 찾는 것 자체가 여정인데요? 여기는 얘네들 끊어밖에 없네요. 돌, 돌, 돌. 자, 돌이 세 가지가 있죠. 무평인데요. 하트 모양의 하트. 선생님의 마음. 구평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수직 상승하라고. 그리고 수능 때는 여러분들이 더 큰 하트. 6평, 9평, 11월 수능. 이렇게 해서 돌을 찾아봤습니다. 즉석에서 의미를 붙였는데 참 많이 되군요. 여러분, 이럴 때 댓글 가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소원 쌓기. 여기에서 한번 쌓아볼게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명당 자리를 좀 잡아볼까요? 어디, 저기 무더기? 그쵸. 왠지 저기가 의대 지원하는 애들과 스카이 지원하는 애들이 갈 것 같죠?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전 스카이가 아닌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질 거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마스테. 잘 되실 거예요. 나마스테.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6평, 그리고 9평, 그리고 11월 수능까지 정말로 좋은 결과 있도록 마음속으로 경건하게 빌면서 세 번 쳐보겠습니다. 사실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6월달 학력평가가 수능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9월달도 마찬가지예요. 9평도 사실 11월 수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11월 수능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 점검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아 그냥 내가 중간에 이 정도 왔구나, 그리고 조금 더 달리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가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멘탈을 관리해서 9월달을 위해서 디딤돌을 쌓는 작업,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9월에서 11월 동안에는 공부가 잘 돼요. 수능이 바로 코앞이라서.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면 약간 밀려오는 그런 공허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그리고 원하는 점수,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실력이 이만큼 올랐구나, 이만큼 내 실력을 여기서 더 보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검 정도로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20대를 보내고 30대를 이제 보내고 나면, 아, 그게 노력을 했던 하나의 추억으로 남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크게 흔들리거나 좌절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선생님은 사실 스카이를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물론 그 스카이를 나온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기회나 많은 기회를 얻는 건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흔들리지 않고 노력을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10년이 넘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부끄럽지 않나,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산책하면서 이렇게 힐링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게 여름 전에 이런 눈요기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는 올해 들어서 오늘이 딱 두 번째 쉬는 날이에요. 17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이렇게 쉰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촬영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단풍 왕님도 만나고 여러모로 좋네요.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산책하기 좋은 날씨지만 좀 더 지나면 더워질 거고, 조금 더 지나면 쌀쌀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곧 수능인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 한 시간 매우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거 다 아시죠? 아직까지 열심히 하면 괜찮으니까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의 수능 일정에 맞춰서 또 다른 응원 영상으로 여러분들 응원하러 올게요. 자, 같이 남이섬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이제 배 타고 육지로 가요. 아, 저 공작셋. 유평을 앞두고 긴장된 마음이 있을 텐데요. 어떤 각오를 임하고 있습니까? 저 이번에도 1등을 하겠습니다. 평가원을 뜯어먹겠습니다. 1월 달부터 공부 열심히 해왔는데 올해 수능 대박 날 거고요. 등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서울 신발을 하나 살 거고요. 형, 그냥 올 1등급 맞아버리고 특히 영어 고수연쌤 제자로서 영어 1등급 맞아버리겠습니다. 파이팅!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각오를 이어보겠습니다. 박준석 임채연 은혜가죠. 고수연 선생님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6평! 화이팅! 6평! 화이팅! 6평! 화이팅! 럭이! 화이팅! 영어는 고수연 쌤 들었으니까 당연히 1등급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어 말고 다른 과목도? 영어 말고 다른 과목은 화이팅! 영어 1등을 맞아서 올라갈게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기는 러셀 기숙 운동장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시설들이 있어요. 유! 운동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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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셀 기숙 주간행정팀에서 학생 관리를 맡고 있는 김승입니다. 학생들 6점 잘 보셨으면 좋겠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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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평! 6평! 화이팅! 러셀 기숙! 화이팅! 1등급은 우리 것! 화이팅! 후! 공부하기도 오늘이 좋아요.